안녕하세요. 배어법서 관광영어 진행을 맡은 이지선. 저는 호주에서 온 블레어입니다. 오늘은 자전거를 한 대 빌리고 싶어요 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패턴을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대화 상황 함께 보실까요? 보실까요? Excuse me, I'd like to rent a bicycle. How much is it a day? The basic rent is 20,000 won. How long does it take to travel around Jeju by bike? About 5 days would be enough. Then I will rent it for 5 days. Some areas, like the 1100 road or 516 road on Hallasan are difficult. Please be careful. I will keep that in mind. Excuse me. 먼저 외국인이 이렇게 실례합니다 하고 말문을 열고 있어요. I'd like to rent a bicycle. How much is it a day? I'd like to 하시며 뭐뭐 하고 싶어요 라는 뜻으로 I want to 보다 조금 더 정중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I'd like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 패턴을 뒤에다가 붙이시면 되는데 뒤쪽에 이렇게 빌리다 라는 뜻의 rent 라는 단어를 써서 I'd like to rent a bicycle 하고 있네요. 네. 그런데 블레어, how much is it? 까지는 많이 이제 들어봐서 알겠는데 네. 뒤쪽에 a day가 right. 붙어있네요. 네, 그렇죠. Uh-huh. 네, a day 하시면 하루에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다 이런 그렇죠. 뜻으로 쓰인 거네요. 다음 보시면 the basic rent is 20,000 won 하고 기본 요금은 2만 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How long does it take to travel around Jeju by bike? How long 패턴? 네. 이거 얼마나 오래 이런 뜻이죠? 그렇죠. How long does it take 하시면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이런 뜻이고요. 네, 그래서 뒤쪽에 이렇게 to travel around Jeju라는 패턴을 붙이시면 네. 제주를 돌아보면서 여행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할 때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by bike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네, by bike는 자전거로 이런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by 플러스 교통수단 패턴은 뭐뭐로, 뭐뭐를 타고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죠. 블레어가 그것과 관련된 다른 표현들을 알려주세요. 네, I will go to 성산 by bus. 아. I will go to 부산 by boat. 아, 그러니까 네. by bus, 버스로, 버스를 타고 by boat, 배로, 네. 혹은 배를 타고 이런 표현 되겠습니다. About 5 days would be enough. 이렇게 말했죠. About이 이렇게 숫자 앞에 붙으면 대략, 약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About 5 days would be enough 하시면은요 약 5일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Then I will rent it for 5 days. For 5 days? 네. 이렇게 for 플러스 숫자나 기간이 오는 패턴은 어떤 기간이나 숫자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5일 동안 빌릴게요 했으니까 for 5 days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Some areas like the 1100 road or the 516 road on Hallasan are difficult. Please be careful. 저 이거 완전 공감합니다. 네. 한라산 1100도로나 516도로를 포함한 몇 군데는 어려운 구간이 있어요 했는데 블레어 혹시 네. 1100도로나 516 가봤어요? 네, 숲터널도 있고 이쁘잖아요. 그렇죠, 진짜 예쁘죠. 네. 그런데 굉장히 아름답지만 반면에 눈이나 비가 올 때에는 매우 위험하기도 하므로 여러모로 좀 주의가 필요한 맞습니다. 구간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Please be careful. 조심하세요 하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I will keep that in mind. 저도 명심하겠습니다. 네, 조심하세요. Excuse me, I'd like to rent a car. What kind of model do you want? Do you have a compact car? Let me check. Yes, we do. What are the rates? It is 50,000 won per 24 hours.
I want it for 48 hours. Please show me your passport and international driver's license. Excuse me, I'd like to rent a car. 실례합니다. 차를 한 대 빌리고 싶어요 했어요. 그래서 뭐뭐 하고 싶어요. I'd like to 플러스 동사 원형 패턴이 쓰이고 있습니다. What kind of model do you want? What kind? What kind right. of? 다음에 이렇게 명사를 쓰시면 어떤 종류의 라는 뜻이 되는데 본문에서는 뒤쪽에 명사 model을 붙여서 어떤 모델의 차를 원하시나요? 하고 묻고 있습니다. 네, do you have a compact car? 이렇게 지금 렌트카를 빌리는 상황에서 Do you have? 하고 묻고 있는데 이 패턴에서는 뒤쪽에 compact car가 따라오면서 compact car 있나요? 하고 질문하고 있어요. 네. 근데 블레어, compact car가 뭐예요? 아하, 소형차나 경차처럼 작은 사이즈의 차를 compact car라고 합니다. Let me check. Yes, we do. Let me, 그 전에도 나왔던 네. 것 같은데 Let me 다음에는 동사 원형 패턴이 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check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Let me check,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고 이야기를 한 뒤에 Yes, we do라고 말을 했어요. 이때 네. do는 원래는 네,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라는 뜻으로 네. yes, we have 해줘야 되는데 Yes, we have 대신에 네. have를 간단하게 do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What are the rates? 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그렇죠. 조금 사용할 때 자신감이 생기고 좀 입에 탁 붙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What are the rates? 좀 비슷한 다른 표현들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에도 가르쳐드렸던 적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한 번 더. How much is it? Okay. Or how much will it be? 아, 그렇구나. It is 50,000 won per 24 hours. 아, per라는 단어. 네. 이 단어는 뭐뭐 당, 뭐뭐에라는 뜻으로 이 문장에서는 It is 50,000 won per 24 hours 했으니까 right. per 24 hours, 24시간에 5만 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 want it for 48 hours. For 48 hours. 네. 아까 for 다음에 시간이나 기간 패턴이 왔는데 여기에서는 for 48 hours 했으니까 네. 몇 시간 동안? 48시간 동안이라고 그쵸.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보실까요, 블레어? 네. Please show me your passport and international driver's license. 네, 렌트카를 빌리는 상황에서 꼭 가져가셔야 하는 건 무엇일까요? 여권이랑 국제 운전 면허증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passport 하시면 여권, 네. 그리고 international driver's license 하시면 국제 운전 면허증. 이 두 네. 단어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We will come back with a more fun episode next week.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Bye.